이 잠자리 통해서 70V 쌓이 좋습니다. 거의 막고 있었어요. 갈 저견은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우주인. 막 그랬어? 봐봐. 갈 저격 거. 예. Yeah. 막구를 해버렸네. 막구를 해버렸어. 70m. 예. Yeah. 예. Yeah, 갈겨서 이 앞쪽 거를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여기를 잠자리, 잠자리 완전히 잡는 데. 야, 갈치 먹으면 돼, 잠자리. 웜어머. 아, 나 갈란다. 햇빛은 쨍쨍이 비 옵니다. 또 카메라 들이댕게 또 많아 보네. 햇빛은 쨍쨍, 비는 오고, 오늘도 진도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마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여기라고? 태도입니다. 그대로 두고 있으면 여기 왼쪽 손가락 안 나오고. 사이즈 저런 놈으로. 태도 사이즈 나온 거요, 갈 교수님. 해발이 탕났습니다. 아, 봐봅시다. 첫 번째 바늘에 태도 사이즈. 아이고, 꽝이래요. 두 번째 바늘에 태도 사이즈. 아, 이거 태도 사이즈 아니야? 태도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자, 태도 사이즈 나옵니까? 오케이, 이제 나오네. 먹포 먹포 사이즈인데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째 좀 거시기 하네. 트위스트 바늘은 겉에 그래. 겉에 미끼 사이즈. 지금 작은 한 마리가 보면 안 맞는데. 이야, 저 끝놈 하나가 저렇게 힘써 보였어. 태도요, 태도 형님. 그렇지, 태도 좋아야지. 태도요, 태도. 거기 붙었구만. 생미끼 써야겠다 다. 생미끼 올리니까. 미끼를 저 갈치 생미끼를 써봐요. 벗듯이 말고 그냥. 자, 시작입니다.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 박아놓을 때는. 자, 입질이 예민할 때는. 자, 입질 살짝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싹 당기면은 안 갖고 가보네. 쉽게 싹 당기면 갖고 갑니다. 두두두두 갖고 가봐요. 그럼 그때 한번 딱 챔질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서 올라가죠. 그때 탁 한번 챔질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박아놓고 그러면 이제 한두 마리만 태우시면은 계속 타요. 시마노 4,5단으로 이렇게 자 박아볼죠. 예, 4,5단으로 살짝 올려주면은 마지막 그 얘들이 묵을라 말라 막 보고 있는 놈들 있죠. 예, 그놈들이 와서 꽂아버려 이렇게. 예, 그러면 이 큰 입질이 들어오면 약간 슬로우로 다시 감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던 놈들이 계속 타요. 가지고 어느 정도 한 10m 정도 슬로우로 올렸다 싶으면은 막 박아볼죠. 올렸다 싶으면은 이제 큰 입질 안 들어왔을 때, 푹 들어왔을 때는 봐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살짝 슬로우를 천천히 해줘야 돼요. 확 감아보면은 당겨보니까 빠져볼 수도 있어요. 큰 입질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감다가도 큰 입질이 들어왔을 때는 딱 이렇게 숙여 늦어져요. 릴링을 그러면은 대무입니다. 그렇죠. 네. 아따 액션 좋습니다. 제가 막 박아옵니다. 예. 커트라 손 조심하고 여기. 가자, 가자. 아야. Thank you.
차량 협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태도. 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예. 태도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얘는 태도. 아이고, 믿을 거. 가군도네. 믿을 거. 또 있어. 그렇지. 태도. 태도 아주 좋아요. 끝. 네다섯 마리 닦았어. 와, 위에서도 물어보네 이제. 슬로우로 천천히 올리면 돼. 올릴 때는. 아, 6단, 7단. 도끼 입질은 도끼 입질. 도끼 입질. 와, 이거 무거운 거. 갈교수님 여섯 마리요. 어이구, 뭐, 무슨 일이야. 얼마나 많은 몸 낚시다 쉬어진 거 보세요. 태도입니다. 아, 태도 좋아요. 사이즈. 사이즈 안 좋아요. 어이구야. 사지 막 쏟아져버네. 여기는 대한민국 태도입니다. 사지로 나오는, 아, 이건 뭐야? 미끼. 미끼도 하나씩 나오고. 폭발적 입지로 없는데 한 마리씩 나옵니다. 사지로. 끝. 태도 사이즈 좋습니다. 사지. 지금 현재 몇 시죠? 11시입니다. 11시에 지금 3분의 1 근무했습니다. 줄을 잡고 당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입질이 들어옵니다. 다시 또. 그렇죠.
헤드는 입질이 까딱까딱이 없어요. 그냥 박아버렸지 이렇게. 오늘 물이 좀 안 가서 그나마 덜 박습니다. 물 갔을 때는 막 칵칵 박아버려요. 그렇지, 도끼입질. 그렇지. 그렇지, 타닥타닥. 그렇지. 맨 말에 닿는 거 알아볼 때는 배를 살짝 이렇게 세워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목지 가면은 아 이거 맨 말에 닿다 감이 옵니다. 평상시 꽁탕으로 낚싯대를 세워봐야 돼요. 그 무게감을 느끼고 거기서 한 마리 탔어 두 마리 탔을 때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게감 느껴집니다. 자기만의. 새로운 액션이 팍 오면은 그건 입질입니다. 칼 조교가 이제 빠트렸을 때 이제 천천히 올려볼랍니다. 어? 뭐라고? 28에 박아. 10만 원 전동률 6단이나 7단.
분달샘에서 갈치가 물고 있어요. 분달에. 분달샘이지.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가 조금 좋아졌어. 2마리, 3마리 그만 많이 나타나요. 오, 이거 믿기도 안 된다, 이거. 헤더크 나오네. 저 한 마리 더 있어요, 밑에. 오, 옆구리 걸려서 나오네. 트위스트입니다. 열어줄게. 내꺼 이끌 온다. 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잠자리도 천국입니다. 잠자리 천국. 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뭐야, 뭐 끈끈하다, 뭐. 끈끈이 두 마리. 이야, 자, 이따 놈마마 두 마리. 걸려갖고 두 마리 다 물어. 앉아. 잠자리 징그러워. 너무 예쁘, 너무 예쁘다. 잠자리 낚시는 못하면 낚시는 못하면 눈으로 들어가보고. 미들급. 없구먼. 있어 없어? 뭐 끈적끈적 하다며. 왜? 잠잘 때 못 끄다. 그쵸? 아, 눈 34에 박아놨냐? 헤드업!